이게 낫나? 난 첫 번째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낫나? 어. 야, 11시까지 가야 된다며. 벌써 10시다. 아, 나도 안다. 가스 나 짜증. 얼른 준비해라. 치, 사준 것도 아니면서. 언니야! 언니야! 어떻게 사는 거? 야, 니 무슨 패션쇼라도 나가나? 대충 좀 해라, 대충. 이 아줌마가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대충. 하지 말고 봐봐. 어느 쪽이 낫노? 왼쪽. 오케이, 땡큐. 이거 봐야도 간단하죠? 네, 간다. 떨지 말고 잘하고 온다, 알았지? 알겠다. 갔다 올게. 한 달여 마음고생을 하다 드디어 보러 가게 된 면접이었다. 모처럼 동생의 들뜬 모습에 이태진마저 기분이 좋았던 아침.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좀 해봐. 야, 일하다가 취업따기 전에 진짜 속 타 죽는 거 아이가? 야, 내 지금 심각하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해봐봐, 어서. 알았다. 잠깐만. 보자. 어, 이제 수업 보는 누나네. 1, 3. 떨어졌나? 어, 불합격이라네. 야, 괜찮다. 야, 기회가 이번만 인 것도 아니고. 야, 10번째로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뭐? 그럼 지금 내보고 이 짓을 9번이나 더 하란 말이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안 글라. 태경아, 힘내고 화이팅. 우리 같이 한번 화이팅 할까? 태경아, 화이팅. 웃어봐. 자, 화이팅. 이 태경은 부산 모 대학교의 졸업반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성적도 우수하고 외모도 뛰어났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사원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드물었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치열해져서 번번이 취업에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태경은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도서관에서 부족한 취업 공부에 매달렸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바쁘게 움직였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그 기회조차 오지 않을 거라며 이태경은 자신을 추스렸다. 두 배, 세 배 노력하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에이씨, 저희가 남아도나 떨어졌을 끝이 지라도 말로 보내는데. 어찌 됐노? 합격했나? 아, 몰라, 나가라. 꼴쌍방이 또 떨어졌네. 내가 네 월급 받는 거 보고는 죽겠나? 아지매, 농담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라. 내 지금 기분 심하게 안 좋거든. 야, 회사 어디 거기뿐이가? 밥이나 먹자, 나왔나? 난 밥 안 먹을 거다. 취업도 안 되는 게 밥 안 먹어서 뭐 하겠노. 택들이나 많이 드셔. 노력한 대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태경은 그저 모든 것이 억울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일의 얼굴 보면서 눈도 마주쳐가면서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태경 씨도 직접 보니까 좋죠? 예. 하긴 뭐 태경 씨 같은 경우는 신세대니까 매일이 좋을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 막 메일로 주고받는 거는 성가시럽고 답답도 하고. 저도 직접 뵈니까 좋아요. 어,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한 건 다 가지고 왔죠? 아, 예. 여기. 어디에 보자. 어휴, 성적 좋네. 아, 이런 인재를 와 다른 회사에서 못 알아봤을까. 그쵸. 태경 씨 정도면 당장이라도 합격하겠네. 뭐 학력 좋지, 미모 되지. 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비서실에 앉아있어도 제격이겠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낙방했었다고? 아니요,
건. 그 우리가 이래 만날 인연이라서 그동안 그렇게 떨어졌는 갑네. 그러게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연히 찾아온 완벽한 만남. 송군수는 취업을 약속했고 미래를 보장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고 행운이었다. 와, 진짜 기분 좋다. 찬우야, 내 진짜 진짜 기분 좋다. 그래, 축하한다. 안 그래도 니만 고생하는데 난 뭐 도와주지 못하고 그동안 미안했거든. 어쨌든 축하한다. 잘한다 우리 애인. 고마워요 우리 애인. 나 찾을 못하면 뭐 사줄까? 필요한 거 없나? 필요한 거? 많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받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지. 뭔데? 여기 뽀뽀. 아,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해. 뭐 어때? 사람도 얼마 없네. 아, 끝째? 이걸로 지기 타면 끝이다. 얼었네. 야,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자, 우리 직장인, 우리 한잔 할까? 어, 그래. 우리 태경이의 취직을 축하하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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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니 비서실에서 사람을 구한다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력서를 들이밀었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좀 곤란하게 된 모양이야. 아 예. 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이게 지금 공채도 아니고 막 이런 경우는 그 친구 눈에 드는 사람이 100% 되는 거라 봐야 되거든. 내가 이미 태경 씨 만나봤고 정말 놓치기 아까운 인재라고 그 말을 해놓긴 했는데 아이고 이거 사람이 좀 많네. 그럼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란 말씀이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할까 싶어서. 예? 예? 아, 내가 그 친구한테 접대 저녁을 한번 사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어요? 예.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를 텐데 접대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 괜히 수수한 것 같아서 거림직한 기분도 들겠지만 저녁 한끼 값으로 입사가 되는 거면 해볼만 하잖아. 안 그래요? 어차피 태경 씨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건데.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밥 한 끼 값에 취직 자리가 걸려 있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린 행운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태경 씨가 알아서 넣어줘요. 크게는 필요 없고 저희 그냥 조용하게 식사를 함께 할 거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밥 한 끼였다. 이태경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달랠 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지만 그날 이후 송군수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야, 이태경, 내 말 듣고 있나? 어? 야, 지금 정신 어디 팔고 있노? 니 무슨 걱정 있나? 뭔데? 니 이따이가 아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전무라는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없다. 뭐 니 그 취업 시켜준다는 그 아저씨? 어, 아니 10일 안에 일 해결되고 연락 준다 그랬는데 지금 15일이 지났는데. 뭐 일이 잘 안 된 거 아이가? 그래서 미안해서 니한테 연락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니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요새는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라서 아는 사람이 딱 해도 잘 안 되는 갑더라. 내 아는 선배 중에 한 명도 뒷돈까지 써서 취업하려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는 갑더라. 아휴, 세상이 어째 돌아가려는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러게. 네 그렇게까지 궁금하면 전화해봐봐. 네 연락처 안다며. 하루만 더 있어보고 해보든지. 하필이면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이라는 게 원망스럽다 원망스러워. 그저 달콤했던 꿈만 같았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전보다 더 무섭고 냉혹하기만 했는데. 며칠 뒤에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태경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합니다. 늦었어. 나도 금방 왔어요. 자, 앉아. 이거 내가 태경 씨한테 사과할 것도 있고 차라도 한 잔 사야 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 그럼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결혼 때문에 회사 그만두기로 했던 친구가 결혼이 갑자기 미뤄지는 바람에 회사를 한 몇 달 더 댕겨야 된다네. 그래요? 아 참 그 일이 꼬이는 바람에 아 이거 괜히 내 꼴만 우습게 되고 이거. 그럼 채용하기로 하셨던 것도 없어진 걸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때 전역 대접도 잘했고 이야기도 잘 됐으니까 아마 그 친구 그만두는 대로 태경 씨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진짜요? 아니 근데 이거 한 몇 달 더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아우 아니에요. 난 또 저는 입사만 왔으면 했다면 1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아유, 내가 뭐 한 일 있다고. 꿈은 두 배의 기쁨으로 되돌아왔다. 넉 달 후면 이제 직장 여성이 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동네 경찰서 경제 1팀에 의해 송군수가 검거됐다. 그래서 이태경이란 여자를 모른다고? 뭐 자꾸 이태경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뭔들 제대로 생각이 나겠나? 야!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사기꾼아! 우리 고기 철통 없어서 내한테 사기를치나? 와! 야, 어디 사람을 때려? 아니 용산이야. 이러면은 폭행죄로 바로 가까이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자리에 좀 앉아서, 예? 이태경 씨 일단 진정하고 거기 좀 앉으세요, 예? 가서 쓰고 말아. 이 진짜서 그렇기다. 어디 끝내기나? 여관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송군수. 그는 이태경이랑 여선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었다. 이태경이 송군수를 사기범으로 고소했고 사건이 접수되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엔 송군수가 이태경의 연락을 피하고 일체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는데 저희 수사팀이 신원 파악한 뒤 주거지를 찾아내 출석을 요청 송군수를 검거하게 되었고 사건의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요?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회사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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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군수로부터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회사 문제로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송군수는 사무실로 찾아와 줄 것을 부탁했고. 아, 예. 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휴게실이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회사 구경도 해둘 겸 이태경은 사무실을 찾았는데. 아이고, 미안. 아니, 나오려는데 사장이 잠깐 좀 보자 해가지고. 아, 저 바쁘니까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예.
저 우리 인사 담당 모친이 내일 환갑이라네. 그래서 직원들끼리 돈을 조금씩 걷어서 선물을 하기로 한 모양이야. 예. 뭐 이제 한 달 있으면 회사 입사할 게고, 그 태경 씨 입사하는데 인사 담당이 힘도 쓰고 그랬으니까 그 이참에 태경 씨가 인사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놓으면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 것도 편안할 게고. 그럼 저도 선물을 하나 사라는데. 아니. 그 직원들이 돈을 걷으니까 거기다 좀 보태라고. 그러면 내가 뭐 태경 씨도 한복 다 안다 했다고 나중에 얘기 잘해줄 테니까. 그럼 얼마나, 지금 가진 건 얼마 안 되는데. 보자, 직원들이 한 50만 원씩 하니까 태경 씨는 신입이고 한 30? 예, 괜찮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태경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잘 전해줄게요. 예. 결국 30만 원을 건네준 뒤 석연찮고 답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회사 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악용해 동료나 상사를 핑계로 매번 돈을 뜯어낸 송근수. 약 1년 전만 해도 그 역시 번듯한 직장인이었다. 내가 그 작가 우리 쪽으로 못 그러면 사표서 가고 하락했지요. 사장님, 아니 그 저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워낙 세게 나오는 바라 그걸 지금 핑계라고 됩니까? 당신이 하나 때문에 우리 출판사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길거리 난질판이라고. 내 말 알아들어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소, 예? 나가서. 나가서. 사장님. 나가서 얼른.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계약을 송군수는 따내지 못했다. 어디 지구멍만한 것도 회사라고 꼬래. 내가 더럽고 앵꼬봐서 간다. 어디 잘못값 잘 살아봐라. 잘못은 했지만 쫓겨나는 건 부당했다. 더 좋은 직장에 보란듯이 취업하겠다며 거창한 계획을 세웠던 송군수.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취직 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자리를 소개하는 취업 사이트마다 인류대학을 나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넘쳐났다. 답답한 마음으로 취업 사이트를 찾아다니던 송군수는 우연히 채팅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 졸업반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힘든 취업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고 다가오는 졸업 날짜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처음엔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송근수.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취업에 안달복달하는 그녀를 보며 송근수는 범행을 계획했고, 취업을 미끼로 내던진 덫에 이태경이 걸려든 것이다. 유령 회사의 전문 노릇을 하며 이태경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던 송근수. 근데 뭐 이것도 한 700은 주야 살 수 있단 말이네요. 에? 예. 700이라 700. 그래 뭐 까짓까. 마지막으로 찬대값만 더 뽑고 빠이빠이 하지. 보라에도 제 말하면 온다 카두마는. 아, 예, 태경 씨. 아직 전화 못 받았어요. 인사 담당이 태경 씨한테 전화한다던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좋아 죽는다, 좋아 죽어. 네, 참. 아, 근데 내가 다음 주부터 출장이라 회사에서 못 볼 것 같고. 저기 내일 시간 어때요? 내가 우리 신입한테 점심한끼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그럽시다. 다음 주 출근이란 미끼를 마지막으로 송군수는 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 들어요. 다음 날 점심 무렵. 아니, 왜? 더 먹지? 아니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이쁜 옷도 사고 그래야지. 지금은 돈도 없고 월급 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살려고요. 그래. 태경 씨 차는 있나? 아우 차는 무슨. 차 살 돈도 없고 설사 차가 있다 하더라도 유지비도 뭐다. 제가 지금 차 굴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 뭐 그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네. 왜요? 무슨 얘긴데요? 아 친구놈이 제가 딸아 대학 입학 선물로 그 소형차 2반이죠. 그걸 한 대 사줬는데 가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떠나게 돼가 차가 필요가 없게 됐어. 그렇다고 그걸 가만히 세워주자 긁고 뭐 누가 살 사람 있으면 싸게 팔겠다고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 아 예. 그럼 파시면 얼마나? 한 700? 700이면 공짜나 마찬가지지. 출고한 지 두 달도 안 된 새 차를. 그거를 살 때 옵션까지 해서 1500 주스니까 700이면 공짜나 마찬가지잖아. 그 집안이 돈을 아쉬워하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아, 예. 저는 잠시만요. 그래요.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어딘데? 내 지금 전무님이랑 점심 먹고 있다. 내가 이따 전화할게. 잠깐만. 찬우야. 찬우야! 왜, 왜? 이따 애가 이브 있잖아. 새 차인데 700만 원이면 싼 거가? 이하가요. 야, 그 정도면 거의 공짜지, 공짜. 진짜? 송군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태경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를 잡았다며 돈 7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송군수에게 차값을 송금했다. 금액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계좌이 발생합니다. 또 이용해. 아이고 가시나야. 귀가 그리 얇아갖고. 세상이 그리 만만한 줄 아나. 지식도 못하고. 길에 어리숙해갖고. 이 앞날이 걱정이다, 걱정이라. 단 3일 만에 700만 원을 가로챈 송군수. 조만간 들통날 것을 짐작한 송군수는 700만 원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 송군수는 경찰에 검거됐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취업이 절실한 학생을 상대로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돈까지 빼앗은 남자. 이제 그가 대가를 치러야 할 때다. 취업하기가 하늘이기 별 따기라는 말이 나돌 만큼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은 구직 문제로 많이 힘이 들 줄 알고 있는데요. 구직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신원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혹시나 돈이나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로 신고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